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미 정상회담 당일 밤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일본 평화헌법 구조 수호 국제종교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세계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상임 부이사장인 정진호 목사를 만나 6월 항쟁의 의미와 한국교회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탈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탈퇴자들의 시위가 정당한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헬스장과 커피 전문점 등지에서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등 저작권법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대화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은 남아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는 일본에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날 저녁 교회협의회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기도회에는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구조 수호 국제종교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세계교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北朝鮮と 아메리카노 수노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에 평화가 늦기 교전의 시대가 열리게끔 미치비테ください. 기도회 참석자들은 성경 말씀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평화를 실현する 人々は幸いである. その人たちは神の子と呼ばれる.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지도 위에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적으며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평화가 세계에 広がりますように力を合わせて私たちは進んでいきたいと願います. May Korea inspire true peace in Asia.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어 평화 체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편 교회협의회는 역사상 첫 북미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더불어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화헌법 구조가 지니고 있는 정신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바라보고 역사 앞에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평화의 미래를 개척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원자폭탄 피해로 전쟁의 아픔이 스며있는 히로시마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겐바고이치 중의원과 하쿠신쿠 참의원을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본 정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향한 과정에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된 것은 31년 전 6월 항쟁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인 정진우 목사를 만나
6월 항쟁의 의미와 한국 교회와의 민주주의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어떤 기관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사업회는 그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잘 계승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2001년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이 제정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공공기관입니다. 특별히 기념사업회에서는 60항쟁 기념일 그런 사업을 또 예. 진행하고 있죠? 예, 저희가 여러 국가기념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6월 항쟁 기념 국가기념일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 31년 전에 60항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역할들 기독교가 감당했나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 항쟁을 지도하고 이끌었습니다만 거기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실제로 6월 항쟁이 시작됐던 그 자리가 지금 시청 앞에 성공의 대성당. 그때는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주요한 인적 네트워크나 또 집회나 이런 것에서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항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촛불 정신에 맞게 지금 우리 사회 민주화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떤 면에서는 뭐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현대사 이룩한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그 성취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연일 해외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사실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에 걸맞는 경제적 민주화라든지 또 문화적인 여러 과제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뭐 환경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접근 이런 것도 아직 우리가 이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7, 80년대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앞장섰던 기독교가 지금은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부분에서 변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교회가 시대를 이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회적 아젠다를 선점한다거나 이슈 파이팅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길에 어쩌면 교회의 선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저는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지나치게 밀착해 가는 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에게로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서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죠. 그 우리 민주사회를 더욱더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양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교회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새 정부도 민주시민 교육을 100대 국정과제 안에 넣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회는 원래 교육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성인교육까지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교리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과 결합된다면 한국 사회 발전과 또 교회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꽃 피우는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 통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역사를 살아온 분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 파탄,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탈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인 강모 씨와 조모 씨가 2014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도로변 등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다고 발언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하나님의 교회는 시안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고 일부 신도들이 과도한 종교 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가정 불화가 발생해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탈퇴자들의 시위가 정당한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헬스장과 커피 전문점 등 소규모 매장들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가요와 팝송 등 대중음악의 저작권은 이처럼 강화되고 있지만 기독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CBS는 복음송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실태를 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음악가들이 받는 저작권료의 실태를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복음송 중 하나인 사명. 작곡 작사자 이권희 씨는 사명 외에도 천번을 불러도와 CBS가 만든 영화 순종의 OST 등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권희 씨가 받는 저작권료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주로 인터넷 음악 사이트와 포털 등에서 노래를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 즉 스트리밍 수익 중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참 참담하죠. 몇 명이서 같이 좀 많이 받으면 뭐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나 월 500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저는 솔직히 되게 창피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복음송인 사랑의 종소리. 작곡 작사한 김석균 목사는 자신의 음반에만 수록한 곡이 200곡, 다른 가수가 부른 곡까지 합하면 400곡 정도 됩니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익숙한 곡을 많이 작곡해 큰 돈을 벌었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공개를 할게요. 지금 제가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어떤 달에는 한 1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50만 원 나올 때 있고. 근데 주로 나오는 수입의 원인이 어디냐면 인터넷 안에 있는 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대중가요 가수와 작곡자들이 저작권료로 한 달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음악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곡자들 찬양 사역자들이 얻는 저작권료 수입은 주로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얻어집니다. 일부는 음반 판매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요즘은 음반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회로부터의 저작권료 수입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저작권료를 내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500곳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부 찬양 사역자를 제외한 기독 음악가들은 음악과 관련된 자신들의 수익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이 정도면 사실 한국의 복음성가를 작곡한 분들 중에서 김석균이 저 정도 받으면 다른 분은 얼마를 받을까 추측이 될 겁니다. 때문에 기독 음악인들이 하나 둘씩 음악계를 떠나고 있으며 그만큼 기독교 음악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완전 신인이었고 한 15년 전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한 15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거의 90%는 다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새포항지회가 포항지역 기독실업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CBMC의 활동을 소개하고 일터 복음화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금덕 전 회장이 기도를, 푸른초장교회 김치향 목사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문진 지역연합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이천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